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 패밀리가 전 세계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싹쓸이하고 있다는 해외 매체들의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8월 13일 빅히트는 방탄소년단이 콘서트 매 오브 더 소울 1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해서 전 세계 팬들을 흥분시켰습니다. 빅히트 발표에 따르면 이번 콘서트는 오는 10월 10일과 11일 서울에서 열리고 온라인과 실제 콘서트를 동시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실제 콘서트장에는 코로나 예방을 위한 좌석 간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일부 좌석만 팬들에게 오픈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해외 매체들을 보도에 따르면 현재 방탄소년단 패밀리가 전 세계 실시간 검색어 상위 순위를 싹쓸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8월 13일 현재 오는 10월 열릴 예정인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맵 오브 더 소울 1이 전세계 실검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어서 방탄의 동생 그룹인 토마로 바이 토마로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전세계 실시간 검색어 2위와 3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토마로 바이 투게더는 8월 13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린 2020 소리바다 어워즈에서 신한류 아티스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빅히트는 8월 13일 열린 하반기 회사 설명회에서 방탄의 콘서트와 새 앨범에 대한 발표를 하여 전세계 실검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로써 8월 13일 현재 방탄소년단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빅히트가 나란히 전세계 실시간 검색어 1, 2,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의 예상치 못한 콘서트 발표에 대한 전세계 네티즌들의 관심이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